안녕하세요. 슈쉐인 SW입니다. 이번에 의뢰받은 제품은 새 구두고요. 알든 990입니다. 감사하게도 새 구두 슈케어와 슈샤인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새 구두인데 굳이 케어를 해야 하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슈케어 슈샤인 문화가 발달된 일본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구두를 케어를 하는 거를 프레멘테넌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구두를 신기 전에 하는 슈케어를 말합니다. 네, 알든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부속품이 잘 포장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비닐에 꼼꼼하게 구두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알든이라고 하면 대명사로 할수 있는 코도반의 더비 슈즈이죠. 컬러는 버건디입니다. 프레멘테넌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두 재고 보관시에 있던 오래된 크림을 제거해주고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위함입니다. 알든 같이 워낙 인기가 있는 제품인 경우는 그렇게 크림이 오래 방치되어 있을 거라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유분과 수분을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크림을 제거해 주는 것이 작업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프레 멘테넌스 할때 공통적으로 재고가 오래됐던 아니던 먼저 크림을 제거해 주는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슈레이스를 풀어줍니다. 가볍게 말털 브러쉬로 표면의 먼지를 제거해 줍니다. 새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지가 많지 않아서 정말 가볍게 브러싱을 해 줬습니다. 크로스의 스테인 리무버를 도포해 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부트블랙의 투페이스 로션입니다. 코도반의 스테인 리무버를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투페이스 로션 같이 수분 클리너의 경우 구두 전체에 빠르게 클리너를 도포해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한 힘을 주지 않고 클리너를 도포해야 합니다. 코도반의 경우 클리너의 양이 많은 경우 가죽에 얼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클리너를 바를 때 힘을 과도하게 주면은 코도반 카프 할거 없이 특정 부위가 색이 빠져서 얼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리너 작업은 슈케어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감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클리너 작업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클리너를 구두 전체에 빠르게 도포해 준다. 둘째, 클리너를 도포할 때 힘을 주지 않는다.
이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클리너 작업을 진행하시면은 간단하게 클리너 작업을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좌우 클리너 작업이 완료되면은 크로스의 깨끗한 면으로 간단하게 구두 전체를 닦아줍니다. 혹시 표면에 남아있을 크림과 클리너를 닦아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제부터 슈크림을 구두에 도포해 나가겠습니다. 사용할 크림은 브리프트아쉬의 더 크림입니다. 참고로 브리프트아쉬의 더 크림은 국내에서는 구매가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는 작업이 프레멘테넌스의 핵심 작업입니다. 구두를 신었을 때 압박을 느끼기 쉬운 발등과 발볼에 크림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크림을 발라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안쪽의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안쪽 가죽이 부드러워지면서 길들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또한 안쪽 가죽에 영향을 공급해줌으로써 구두의 컨디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 구두가 아니더라도 오랜만에 신는 구두라든지 장기간 뭐 보관을 해야 하는 구두에도 이렇게 안쪽에 크림을 발라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안쪽에 크림을 바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크림을 가죽에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발라줘야 합니다. 완전히 스며들지 않게 크림을 바를 경우 수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곰팡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안감이 가죽이 아닌 천으로 되어 있다든지 스웨이드 마감이 된 경우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쪽에 크림을 바를 경우 먼저 구두 안쪽의 소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업하고 있는 알든 990의 경우 안쪽이 전부 통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꿈치까지 꼼꼼하게 크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슈메이커에 따라 뒤꿈치는 스웨이드 마감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웨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가죽 부분에 크림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브리프트 아슈 더 크림 같은 경우는 수분과 영양 공급이 탁월한 크림입니다. 슈크림도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너 케어에 사용할 수 있는 크림이 있고 그렇지 않은 크림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슈크림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동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프트 아슈 더 크림의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림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은 사피르사의 델리케이트 크림입니다. 이너 케어의 핵심은 수분 공급과 영양 공급입니다. 사피르사의 델리케이트 크림은 수분 공급에 특화된 크림입니다. 따라서 이너케어에 특화된 크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집에서 쓰다 남은 핸드크림이라든지 로션 같은 것도 소량을 안쪽에 도포해 주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집에 슈크림이 없다 하면은 핸드크림이라든지 로션을 이용해서 슈케어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너 케어가 끝나서 이제 표면에 크림을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크림을 가죽 전체에 도포해 줍니다. 약솔 브러쉬로 크림을 도포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손가락으로 크림을 도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크림을 바르는 데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구석구석 크림을 바를 수 있습니다. 구석구석 크림을 바를 수 있다는 것은 구두 전체에 균일하게 크림을 도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손가락에 느껴지는 감촉으로 가죽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크림을 더 발라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손가락의 열기와 마찰열을 이용해서 가죽에 크림이 더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효율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비교적 적은 양의 크림을 구두에 최대한 흡수를 시켜준다. 손가락으로 크림을 도포하는 것의 가장 큰 메리트는 흡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가락으로 크림을 도포하는 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솔 브러쉬로 바르는 것보다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팔이 좀 아픕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크림을 바르다 보면은 많이 바르는 곳, 적게 바르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얼룩이 쉽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연습 방법은 블랙카프 제품으로 손가락으로 크림 도포해 보는 겁니다. 블랙카프는 얼룩이 잘 티나지 않고 손질도 컬러가 있는 구두에 비해 간단합니다. 익숙해지면 컬러 있는 슛으로 연습을 해도 됩니다. 제 동영상 중에 슈케어 강의 동영상도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시청 부탁드립니다. 블랙 이외의 슈즈에 프레멘트넌스의 경우 뉴트럴 크림으로 케어를 진행합니다. 다음번 케어에는 구두의 컬러감에 따라 또는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 컬러 크림을 선택합니다. 의뢰해 주실 때 원하시는 컬러감이나 광택감을 말씀해 주시면은 의뢰 내용에 따라 슈크림 및 왁스를 정해서 케어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 경련 변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케어하는 가죽구대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구두에 슈크림을 다 바르고 난뒤 디지털 브러쉬로 강하게 브러싱합니다. 강하게 브러싱을 해 가죽 깊숙이 유분과 수분이 스며들도록 해줍니다. 브러싱을 강하게 해도 가죽에 상처가 생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말털 브러쉬로 브러싱을 해줍니다. 일반적인 슈케어는 크림을 도포한 뒤 디지털 브러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따라서 말터 브러쉬 공정부터는 취향에 따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슈케어는 말터 브러쉬, 클렌징, 크림 도포, 디지털 브러쉬, 크림 닦아내기까지 순서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코도반의 경우라기보단 모든 가죽 구두를 케어할 때 방금 말씀드린 공정을 말털 브러쉬와 염소털 브러쉬 또는 캐시미어 브러쉬 같은 브러쉬 공정을 더해주면 훨씬 더 가죽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브러쉬를 사포 800번대라고 가정하면 말털 브러쉬는 400번, 염소털 브러쉬는 100번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에서 염소털로 갈수록 강도는 약해지지만 밀도는 높아집니다. 이제 염소털 브러쉬로 마지막 브러싱을 합니다. 굵고 강한 디지털 브러쉬로 크림의 유분과 수분을 모공 깊숙이 넣어주고 부드러운 말털로 표면의 크림을 구두 전체에 펼쳐주고 가장 부드러운 염소털 브러쉬로 가죽 표면을 정돈해 은은한 칸택을 올려줍니다. 이 방법은 정말 좋은 슈케어법입니다. 일반 케어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의 브러싱으로 크림이 가죽에 최대한 흡수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의 깨끗한 면으로 표면에 남아있는 여분의 크림을 닦아줍니다. 이 공정을 안 하시고 케어를 끝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정말 중요한 공정입니다. 표면에 크림이 남아있을 경우 먼지가 흡착되어 지우기 힘든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브러쉬망으로 뿌옇게 난 광이 크로스로 닦아내면 투명하면서도 깨끗한 광으로 바뀝니다. 하이샤인의 경우 이 공정을 하고 안 하고가 광택의 투명도와 광택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가락 힘을 많이 줘 강하게 닦아냅니다. 구두 표면이 부드럽게 미끄러질 때까지 닦아냅니다. 보통 2-3회 정도 닦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프레 메인터넌스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의뢰받은 작업은 프레 메인터넌스와 하이샤인인데 저의 불찰로 인해 하이샤인 작업은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